자,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예전에 예고는 했었는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7월 초에 올려주셨던 건데 번역 피드백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고 저는 또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카누키 파라다이스라는 게임에 대한 번역을 자루자루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 게임을 저도 사실 게임마켓 갔을 때 보긴 봤고 관심 있게 본 게임 중에 하나긴 한데 왠지 좀 너무 간단해 보여가지고 그냥 패스를 했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무튼 한번 뭐 얕은 지식이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사실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이게 나카누키 파라다이스라고 여기 밑에 영어도 써져 있죠. 보통은 이거는 지금 지를 봤을 때 PDF 같은 게 아니라 원본 PDF가 있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직접 작업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YJ님.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할 때는, 여기 밑에다가 이 글씨체랑 비슷한 글씨체를 찾아가지고, 한국어를 넣고, 색감도 뭐 이거랑 통일을 시켜줘서,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보통은. 웬만하면은 게임 제목 같은 거는, 넣어주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냅두신 것 같은데 이거 플레이어 인수랑 플레이어 시간 대상 연령도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거 그래픽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넘어가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뭐 그냥 허용으로 여기다가 뭐 그냥 이런 이렇게 네모나게 뭔가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플레이어 인수 약간 그림은 상하게 되겠지만 뭐 그렇게 처리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이거는 뭐 글씨체도 그렇고 원본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나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이거 손글씨 느낌도 나고 우리들은 사이좋은 악덕 기업. 게임 자체를 제가 이거 살짝 소개를 보니까 그냥 악덕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돈 빼돌리는 나카누키가 횡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루자루님께서는 이 나카누키를 조금 그 해석을 잘안 해주셨어요. 원래 횡령이라는 뜻이고 이게 나카가 이제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누키가 이제 빼다라는 뜻인데 그두개 합쳐져서 알맹이를 빼먹는다 그런 것인데 아무튼 오늘도 사업 빼돌리기로 떼돈 버는 중. 좋은 사업 수단을 발견하면 기업끼리 연결해 손쉽게 빼돌려 성공시켜버리지. 하지만 사이좋은 건 겉모습뿐. 언젠가는 속이고 빼돌려 꺾어야 할 사이. 맞아, 우리들은 악덕 기업. 구성품 나카누키 카드. 저 나카누키가 사실 이 캐릭터를 보면 너구리를 타누키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런 언어 유희적인 요소가 있어서 나카누키를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횡령 카드가 45장. 뭐 게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카드 게임이에요. 뭐 보니까 뭐 그렇게 뭐썩 재미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안건 카드라는 것이 있고 스타트 플레이어 카드. 이거는 보통 선 플레이어라던가 시작 플레이어라고 번역을 해놓는 편이에요. 대체로. 보통 그냥 스타트 플레이어라고는 잘안 하죠. 안건의 예산, 달인 어겐. 플레이어 수가 표기된 수와 동일할 때만 사용. 그러니까 플레이어 수가 표기된 수와 동일할 때만 사용. 이게 사실 보드게이머라면 다 아는 말이긴 한데 게임에 참 저는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원문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대로 해석하셨을 텐데 저는 보통은 그냥
좀더 디테일하게 게임에 참여하는, 뭐,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 수라는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넣는 편이에요.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매 라운드 스타트 플레이어가 안건에서, 안건 카드에서 하나의 안건을 고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카드에서 하나를 고른다. 그러니까 카드는 장, 한장 이렇게 단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건 카드 한 장을 고른다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게 띄어쓰기 부분이 이게 지금 양쪽 정렬이라서 그렇거든요. 왼쪽 정렬, 왼쪽 끝에 정렬, 오른쪽 끝에 정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촘촘한데 위에는 요 부분은 굉장히 넓어요, 사이가. 이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통 여기 이게 넓어지는 이유가 이 내려놓았다면 이렇게 다음 게 연달아서 붙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면부터 여기서부터 띄어쓰기를 한번 해줘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게 위로 쫙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다시 붙이고 여기에서 띄고 또안 되면 여기서 띄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정렬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빼돌리고 싶은 금액 뒷면이 바닥에 내려 뒤집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이 내려놓았다면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원문에 전원이라고 그 한자로 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원이라고 하셨을 텐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번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전원이라는 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은 이제 스위치 전원이라던가 그 밧전자의 그 전원일기의 그 전원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음의 이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모두가라던가 모든 플레이어가 했다면 뭐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번역할 때도 문제지만 이건 규칙서를 쓸 때도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은 동음이어가 없는 그래서 단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써주는 게 좋아요. 예. 보면 가장 높은 누가 책임져 내려 카드 무덤에 버립니다. 카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무덤. 그러니까 카드를 버리는 장소잖아요. 저는 그냥 카드 무덤. 나중에 써먹어 봐야겠어요. 카드 무덤. 다른 플레이가 내려놨다니까. 다시 손에 든 카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 문장이 조금 약간 어색해요. 다른 플레이어가 내려놓았던 카드는 다시 손에 든 카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거는 다른 플레이어가 내려놓았던 카드는 다시 플레이어의 손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아무래도. 낙하누키 카드에 카드 덱이 없어진 후 하나의 안건이 성립할 때. 뭐 이거 약간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 좋아요. 이거 놓치기 쉬운데 띄어쓰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글씨체가 원본 글씨체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좁아요. 그좀 정자처럼 좀 다른 폰트를 써서 조금 더 이렇게 눌려 보이는 이렇게 양옆으로 눌러 보이는 폰트가 아니라 조금 균형 잡힌 균형감을 주는 폰트를 쓰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원본이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그걸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좌우가 눌린 그 조금 길다란 느낌이 나는 그런 폰트로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정자체 그리고 균형감이 잡힌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체부였나? 그러니까 코펍체를 상당히
자주 쓰죠. 그 책이 되게 그 균형감이 좋아서 그걸 쓰는데 그 균형감을 가지고 준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게. 훨씬 완성했을 때더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글씨체를 추천을 합니다. 나카누키 카드 45장을 뒷면이 보여요. 뒤집어 섞은 후 3장씩 배부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사실 이런 배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거 어떤 한자가 쓰였을지 대충 예상이 돼요. 왜냐면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배부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나눠갔습니다. 아니면 뭐 3장씩 나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배부합니다라는 게 이게 어휘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낯선 어휘니까 배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쉬운, 쉽고 직관적인 게 좋아요. 이게 번역 같은 경우도 원문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원문이 아무리 어렵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한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가져가기를 할 덱으로 뒷면이 보이도록 정리해 중앙에 둡니다. 가져가기를 할 덱으로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예 새로운 개념을 그냥 부여를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거 원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져가기를 할 덱보다는 뭐 그냥 공급처라던가 그냥 그 보편적인 그 번역 단어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건 카드의 오른쪽이 맞아. 이거 안 넘어갔는데 뒷면이 보이도록 정리해 중앙에 둡니다. 이게 정리해 중앙에 이게 연달아지면서 이게 약간 라임이 맞으면서 굉장히 사실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해가지고 문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좀 좋아요. 그 남은 나카누키 카드는 뭐 공급처에 두고 뒷면이 보이도록 정리한 후뭐 중앙에 둡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카누키 카드는 중앙에 공급처로서 뭐 뒷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상관없겠죠. 아무튼 안건 카드 오른쪽 위에 표기된 플레이어 인원수를 확인하고 이건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죠. 플레이어 인원수가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냥 좀더 구체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고. 3명이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예산이 실어 6장의 상명이 예산이 이거 쉼표가 아마 원문에 여기 쉼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쉼표를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이 하나가 완전히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쓸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한 쉼표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무언가를 뽑은 플레이어가 최초의 스타트 플레이어가 됩니다. 가져가 주세요. 또는 랜덤으로 정해도 됩니다. 뭐 그냥 무난하죠. 뭐 최근에 무언가를 뽑은 플레이어. 이게 제가 봤을 때 누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뽑았다라는 게 사실 뭔가 빼돌린? 최근에 뭔가를 빼돌린 플레이어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뽑았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약간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런 플레이어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작가라면은, 굳이, 이런 선 플레이어, 가장 맨 처음에 선 플레이어를 만들 때, 그 룰은,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할것 같아요.
플레이 방법. 뭐 플레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게임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굳이 원문에 아마 플레이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냥 뭐 이런 거뭐 굳이 그렇게 막 지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뭐 보통은 게임의 준비, 게임의 방법, 뭐 게임의 종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만약 게임 준비라고 했으면은 게임 방법 맞으면 게임 종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의의가 있고 없고 그런 걸 통일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오늘 게임 라운드 단위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 아래의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스타트 플레이어가 수주할 안건을 결정합니다. 이게 수주한다는 것도 너무 고급어이에요. 물론 게임 자체에 이게 원문에 수주한다는 단어를 썼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근데 아무래도 수주라는 단어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주할 안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조금 더 쉽게 그냥 처리할 안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원문을 반드시 살리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면으로 나열된 안건 카드 중에서 마음의 카드 한 장을 골라 중앙에 배치합니다. 이거는 안건 카드를 더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고른다는 거겠죠? 보면은 안건 카드가 8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펼쳐놓고 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손에 들고 있는 나카노키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자신의 앞에 내려둘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띄어쓰기 너무 크죠? 이게 사람이 볼때 굉장히 이게 안정감이 떨어져 보여요. 사실 안정감이 있도록 느껴져야지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고 규칙서 자체에 괜히 되게 잘 만들어진 규칙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굳이 맞추는 이유가 안 맞추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왼쪽, 오른쪽 이걸 안 맞추고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이쯤에서 끊어가지고 다음 문장으로 나가다가 대충 비슷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약간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되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부러 이 정렬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정렬에서 이렇게 어떤 문장은 이렇게 자간이 엄청 넓은데, 다음 문장에서는 자간이 되게 좁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아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안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고 중앙에 놓인 나카노키 카드 덱에서 카드 3장을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가져오기용 카드 덱이 카드가 소진되었다면 더 이상 카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 게임에서 카드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안건에 참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여기 전원은 아까 그거죠. 네. 이것도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 띄어쓰기가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네. 띄어쓰기는 제대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뒷면이 보이도록 내려놓은 카드를 모두 동시에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내놓은 나카누키 카드의 숫자를 모두 합산합니다.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옆에 둡니다. 뭐 사실 이거 원문에도 뭐 뒷면으로 보이도록 뒤집어 옆에 둡니다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길어지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냥 뒷면이 보이도록 둡니다 해도 의미는 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자 칸줄수 맞출 때 그냥 뭔가 오버된다 그러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죠. 합산한 금액이 예산 초과할 경우 이제 카드 무덤에 카드들은 플레이 중 다시 사용하지 않으니 상자에 넣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레이 중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뭐 이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자로 되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쓰는 편이에요.
뭐 그냥 이거는 참고나 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높은 합산 금액을 낸 플레이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카드를 냈던 플레이어 카드만 버립니다. 가장 높은 합산. 이게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낼수 있으니까 이게 합산 금액을 낸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죠. 원래 게임 시스템이 이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가장 먼저 냈던 플레이어의 카드만 버립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카드를 냈던 플레이어의 카드만 버립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주어를 플레이어한테 집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각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해당 금액을 낸 플레이어만 카드를 버린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집중이 안 되고 카드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에 대한 약간 헷갈림? 오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심각한 오해는 아니겠지만 그 순간에 확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그 지금 현재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 행동의 주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플레이어한테 집중이 되도록, 그래서 누가 카드를 버린다는 거냐, 라는 거에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카드만, 이런 식으로 뒤에 얘 카드를 버려지는 그 목적어? 그런 대상? 그런 도구 같은 게, 도구에 집중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버리는 사람한테 집중이 되게 해야 돼요. 카드 무덤에 카드를 버리지 않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했던 카드, 낙하눈키 카드를 모두 손에 든 카드로 되돌립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죠? 사실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번역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저 같은 경우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검색하고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만약에 이런 작업을 워드나 메모장 같은 데서 했다고 하면 이 문장 그대로도 똑같이 쓰고 뭐 컨트롤 H를 통해서 그냥 이 문장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바꾸기 기능이죠. 컨트롤 H가. 그냥 그러면 거기서 바꿔주면 한 번에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통일 시켜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안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안건 카드는 뒤집어 안건 카드 열에 돌려둡니다. 만약 이때 앞면을 향한 안건 카드가 한 장만 남았을 경우에는 모든 안건 카드를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재수주가 가능합니다. 그 8장의 카드가 뭐 계속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게임 종료 언제 되는 건데, 이거? 이게 안건 카드 열이라는 것도 사실 이해는 되잖아요. 안건 카드가 놓여있는 거, 그 중앙을 말하는 거겠죠. 그 8장 깔아놓은 거. 근데 아예 안건 카드에 대한, 그 안건 카드를 배치한 장소에 대한 개념을 원래 원문에는 없더라도 나만의 그 약간 센스 같은 걸 발휘해서 부여를, 개념 같은 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건 카드 열보다는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안건 리스트? 뭐 그런 개념을 내 독자적으로 번역가의 재량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더 테마에 몰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테마충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테마충 기질이 있어서 좀 개념 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서 자체에, 그래서 개념, 그 부드럽게 이어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딱딱하지 않게, 진짜로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구나라는 걸 고스란히 느끼면서 규칙서를 읽어나가고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보다 자연스럽게.
그런 걸 유도하는 것도 원문이 정말 그지 같더라도 번역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번역가의 재량이죠. 그런 게 번역가의 재량인 거예요. 스타트 플레이어 카드는 네, 그렇겠죠. 왼쪽 플레이어에게 이동해서 이렇게 하겠죠. 1부터 시작하고. 자, 라운드 횟수와 상관없이 라운드 시작 시에 중앙에 가져가기 카드 덱이 소진되었다면 게임은 최종 국면에 돌입합니다. 최종 국면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최종 국면이 사실 아예 안 쓰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너무 거창해져요. 물론 이 프로젝트가 어겐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이 게임이 주는 스케일에 비해 최종 국면이라는 건 너무 비장하고 좀 너무 무게감이 있는 단어라서 예, 굳이 최종 국면이 원문이 최종 국면으로 되어 있더라도 왜 예, 그대로 최종 국면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네, 그거는 약간 네. 조금 죽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어떤 안건이라도 안건이 성립된다면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중앙에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안건만 성립하고 끝내는 거겠죠. 실패한다면 계속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실패해도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군요. 드디어 나오네요. 이게 게임 종료 조건이었네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이거는 사실 게임 종료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게임 종료 후 득점 계산 뭐 이게 사실 더 적절하긴 해요. 이거 아마 원문에 그냥 게임 종료라고 되어 있을 건데 왜냐면 지금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점수 합산을 한다.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경우인데 뭐 약간 이건 지금 약간 애매한데 사실 이게 게임 종료 조건 해가지고 게임 종료 시 득점 계산 이런 식으로 원래 좀더 세분할 수 있는데 이게 게임이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문제 없겠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이런 규칙 써겠죠. 이건 각 플레이어 자신이 획득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득점은 곧 수익으로 득점은 곧 수익으로 쉼표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이 꿈도 희망도 없는 불경기의 풍파를 이겨낸 승자 악덕 기업의 별로서 우승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아닌데 약간 득점은 곧 수익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의로라는 조사가 엄청 여러 가지 의미로 의도와 다르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 같으면은 조금 더 딱딱할 수 있는데 그냥 득점은 곧뭐 수익과 같으며 라는 식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아니면 수익과 같은 개념으로 근데 다 같은 개념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뭐 이런 문장 그런 형용 자체가 조금 쓸데없이 어려운 형용이라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중학교 국어 수준의 그 해독력이면 뭐 해독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죠? 뭐뭐 같은 개념 이런 거 이거 예, 그거 뭐뭐 같은 개념은 뭐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득점은 곧 수익이 되며 뭐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득점은 곧 수익으로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그쵸? 꿈도 희망도 없는 불경기 풍파를 이겨낸 승자. 네. 아마 원문에 이렇게 써 있었을 거겠죠? 네. 동점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 동점의 경우라고 하지 않고 이거 되게 미묘하지만 디테일한 차이가 있거든요. 동점의 경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동점인 경우라고 해요. 그게 조금 더 우리말 같죠? 아마 이거 원문에는 이거 그 조사 노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손에 남은 카드 수가 더 많은 쪽이 우승입니다. 예? 손에 남은 카드가 더 많은 쪽이 우승이라고요? 그렇죠. 버린 사람보다는 그치? 카드 수도 같다면
저 같은 경우는 카드 수도 갔다면도 하는데, 저 그냥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래도 갔다면이라던가 뭐 이것 그래도 갔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공동우승으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게임 뭐 벌써 규칙서 벌써 끝났네요. 이거 두 장밖에 안 되는 규칙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진짜 귀찮을 때는 특히 영문 룰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역을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 다 해주거든요. 그냥 나카노키 파라다이스 뭐 제작 발매원 주식회사 그룹 SNE 게임 디자인의 유호. 아, 이 유호라는 분이 몰랐는데 약간 우익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약간 한국 비하 발언 같은 것도 조금 하시고. 이 유호라는 분이 그분이에요. 버디파이트를 만드신 작가분. 버디파이터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제가 그 심판 이번에 이 올해 나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글을 늘 남기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사기가 애매해졌어요. 디벨로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사람 이름을, 일본은 사람 이름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냥 번역을 안 하고 원문을 남겨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한글로 만드는 편이거든요. 뭐 야스다 모모모 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뒤에 글자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일러스트는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히라오? 히라오류? 뭐 그럴 수 있고, 뭐 디자인의 마쓰다. 이거 뭐 이거 뭘 자네, 이걸 자네라고 읽나. 아무튼 뭐 지금 실이 아무튼 이건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알아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영어 룰북은 뭐 재팬 BW에서 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가 그룹 SNECO.JP. 이게 사실 크레딧이잖아요. 저는 크레딧을 규칙서에서 크레딧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크레딧이 없는 규칙서는 저는 정말 정말 성의 없는 규칙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크레딧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물론 게임 규칙만 파악하고 그냥 끝내버린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또 어떤 공장에서 찍어냈는지, 일러스트는 누군지, 그런 디테일한 정보 하나하나가, 만약에 보드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보드게임 창작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고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게임이 그 작가 게임이었어? 이 게임 일러스트가 그 게임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사람이네? 이 출판사는 그 게임을 낸 출판사인데? 이거 뭐 번역한 사람은, 이거 저거 그때 번역 오지게 못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은 그 사람인데, 약간 이런? 저는 그런 디테일함을 되게 좋아해요. 공식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할 필요 없고 앞에 것만 번역해주면 되고. 처음에 그냥 훑어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이 자간, 그 공간이라던가, 뭐, 띄어쓰기 문제, 그, 일부, 이 동음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이 고쳐진다면, 이런 카드무덤 같은 개념은, 뭐, 그냥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나왔을 수도 있고, 원래 번역하시는 분이 카드 무덤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념을 부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카드 무덤은 굉장히 부여가 잘돼 있는 반면, 요런, 아까 뭐냐, 안건. 안건을, 아까 제가 안건 리스트 막 이랬던 거 어딨어. 안건 카드 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도 그렇고, 나카누키 카드 덱이라던가, 이 가족이용 카드 덱. 가족이용 카드 덱이라는 게 사실 조금 고심을 한게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그쵸. 뭐좀 그런 부분 있죠. 네, 최종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마 최종 국면이, 최종 국면은 원래 원문에 아마 있었을
있었기 때문에 최종 국면이라고 한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규칙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캔을 했던 경우라도 보면은 이거 조금 줄여볼게요. 지금 이게 두 장짜리예요. 아 이러면 너무 그거잖아. 저는 이거를 잘라요. 잘라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나의 PDF로 합쳐서 보통 공개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올린 규칙서를 확인을 만약 해보신다면 제가 이런 거를 다 페이지별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다시 PDF로 변환을 해서 하나의 PDF로 올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웬만하면은 저는 그 인쇄용이나 출력용이 아니라 저는 휴대폰이나 타블렛 같은 거 물론 지금 타블렛이 망가져서 안 쓰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에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넣어가지고 전자책 보듯이 이렇게 넘겨보는 거를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PDF를 만드는 편이에요. 이런 사실 디테일이나 배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쇄를 위한 배려는 저는 사실 없긴 해요. 저는 애초에 인쇄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퀄리티는 상당히 높게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저 자체가 인쇄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인쇄를 하시는 분은 뭐 그냥 감안하고 써야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신경을 크게 쓰진 않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규칙서를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전자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그리고 종이 같은 건 훼손이 되잖아요. 훼손이 되면은 또 훼손된 규칙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한 걸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서 진짜 전자책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캔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죠. 접힌 자국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 널널하고 필이 받았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디지털? 아니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뭐 포토샵 디지털 그래픽 작업이죠. 포토샵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매끄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귀찮으면 저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좀 그렇게 조금 더 다듬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카누키 파라다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횡령 파라다이스 게임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게임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룰만 읽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거 그냥 거짓말 게임이잖아요. 레이디 고디바나 그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왔던 Not My Fault라는 게임 그냥 그런 류의 게임이죠. 일본은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버디파이트를 만든 분의 게임 치고는 그것도 2018년이면 신작인데 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간단한 게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물론 무난한 게임이겠지만 일반인들한테 먹히는 무난한 게임일 거예요. 일러스트도 귀엽고 근데 지금 이렇게 규칙서에 보여지는 이 카드 디자인만 봐서는 굉장히 아 글쎄요 그냥 이거 국내 텀블벅 수준이죠? 네. 차라리 그 뭐냐 이번에 그 안 되는 거 그 거의 실패가 확실한 그 엄청 간단한 그 게임 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게임이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버디파이트를 만든 작가의 게임이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그런 게임이에요.